2초 만에 3대. QA. Q. Q! 아니! QA! Q를 다시 눌러야 되는데 W 눌렀어. 아! 이 문장이 나올 땐 뭐나? 메이로맷! 여라라라라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블러드 앤 굿즈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인데 데모 버전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형식의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나달 문해가 있어. 이렇게 약간 텍스트 형식의 게임이래요. 텍스트 형식의 게임인데 영어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제가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다음 방에 들어서자 임프, 악마 이름 아시죠? 임프. 임프가 당신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HP고 이게 싸운다 아니면 그냥 피 두 개를 깎고 지나간다 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아니 솔직히 첫 번째 바로 이걸 주면 너무 손해 아니에요? 싸워봅시다. 어떻게 싸우는 거야? EQ EE AS Q DE S Q Q W 하! 너무 쉽군? 한 대도 안 맞았죠? 아니 커맨드 입력 형식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넥스트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G가 당신의 피를 주면은 다음 방으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닥쳐. D E W Q E A S Q W E. 와. 어? 나 왜 피가 찼어? 레벨업 한 건가? 다음 방. 넥스트 룸. 상점이로군. 피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거군요. 어, 무기, 데미지?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어. 능력치 변화가 없는데? 뭘까, 이게? 에? 나 무기를 사보자. 내가 피가 달 것 같진 않거든? 이렇게 하고, 다음 방으로 가서. 피로템을 사네. 특이하네요. 이외에도 마찬가지. ASWW! 와, 너무 빨리 죽어. 너무 좋아. 다음 방. 지금 피가 4개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6번째로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이거 받치지 않고 그냥 싸워도 되겠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틀리니까 피가 나는구나. 아 이게 틀리니까 피가 나는구나. 비긴 전이 다시. 아쉽네요. 천천히 눌러볼게요. S E S A A A D D W. 어! 공격하네! 공격해! 쟤네도 빨리 눌러야 돼. 틀리지 않으면서 빨리빨리. 이번에 거미가 길을 막고 있네요. W E S Q. 아 얘는 피가 적네? 오케이.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피가 또 조금씩 늘어. 물 좀 마시자. 와 이건 뭔데? 와 데미지가 5짜리야 미쳤어. 방어도를 이번에 올려볼게요. 방어도. 이러면은 전투할 때마다 3번 정도는 막아준다는 뜻인가? 다시 G. 어, 얘 피가 좀 많다. 아, 시간이 있네. A, D, W, E, Q, Q, A, S, S, D, Q, W. 나 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방어구가 있으면 아예 피가 안 나는 건가? 아니면은 이 방 전투에서만 세 번을 막아주는 건가? 모르겠네. 아, 1이 달았어요? 뭐야, 방어도 좋은 거 아니잖아. W S A W A S W A A E W Q 피 다네! 아닌가? 모르겠다. 넘어가자. 회복된 거예요? 자, 지금 5예요. 잘 봐봐요. 5 W A Q E S W W T 피 달아, 피 달아. 내가 방어도가 3이고 얘가 공격력이 2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1이 달아요. 아, 최소 1이 나는 거구나. 데미지가 만약에 이게 4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데미지가 무조건 다 1씩 들어오는 그런 건가 보다. SWDEAWWD. 아, QAQSWEAA. 와. 아, 슬슬 빡세지는데? 무기를 처음에 얻었어야 됐어. 이게 뭐야 도대체?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아니,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아니구나. 와, 이거 대박 좋다. 넘어가. 아니, HP가 너무 많으신데요? AWDWDDWSWWQADQDWD 어떡해. 첫 장비가 제일 중요하네. 첫 장비. 야. 쉬시는 동안 너무 심심했어요. 아니 피가 20이야 무슨 쥐가. 이래서 피를 바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막 이렇게 게임을 만든 건가 보다. WWQ WQ D A W D S A A T D A E E S E A A. 야 그래도 어떻게 유지는 되고 있다. 방어도가 있어서. 어? 이제 피가 와장창 까이겠네. 3식 달겠네요. 한 봐봐요. 몇식 따나? D E E Q E W E Q E A W S S A W D D D S 몇 달았어요? 3식 달았어요? 오 죽자. 죽자 리겜. 리겜 못하나? 아니 이렇게 되면은 어 뭐야? 음메? 어메이징?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아갈 수가 없잖아.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한 100개는 넘어가야지 않겠냐? 게임 스트리머로서. 아니 뭐 이게 데미지가 5야? 아니 근데 피가 2개야. 금방 잡을 수 있어. QW! 아! 뭐야! 나 아 잘못 눌렀어. QW인데 EW를 눌렀어. 난 바보인가? 당호? E W Q W W S W S Q S A A. 오케이. 제발 무기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 방어도 다 방어구네. 방어구 솔직히 필요 없는데. 야 넘어가자. 아 이게 무기가 진짜 필수인 것 같아. 아. 실수. 아, 커맨드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키가 무려 6개나 된다고요? 오케이. 거미가 딜이 엄청 높네. 얘만 넘어가면은 상점이거든? 넘어가자. 피 두 개만 까이고. 장비를. 이거 사면 어떻게 돼? 죽어. 너무 좋아요! W, A, W D, A, A, Q, D, D S, W, D, A, D, D, D 야! 스마시아! 그걸 때리면 어떡해! 아, 겁나 빨리 때려, 얘. 아, 저게 2초 만에 때린다는 뜻이구나. 아, 무기를 지금 주네? 오, 나에게 빅녀슬 주겠다는 거지. 좋아. 빅녀슬 준다는데 내가 마다할 수 없지. A, S, W, E, S, Q, W, S 오케이. 무기 제발 진짜 좋은 거 나와라. 나왔다. 근데 먹으면 죽는다. 이거라도 가져가자. 방어구 3에 데미지 1 증가. 진짜 장난 똥 때리나. 오케이 이거 3초 내로 3대. 아 굉장히 쉽네요. S, D, Q. 어? 두 대만에 죽었어? 피 몇이었냐? 아 이번에 3대. 2초 만에 3대. Q, A. Q, Q! 아니! Q, A. Q를 다시 눌러야 되는데 W 눌렀어. 아! 무기. 나왔어요. 얘랑 얘는 뭔 차이야? 데미지가 똑같은데? 이게 더 싸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사다. 아, 빵. 어? 뭐야? 뭐? 여섯 대만 때리면 돼요. 5초에 한 대씩이니까 충분히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천천히. S, Q, W, E, Q, W. 오케이. 데미지가 3이라서 나쁘지 않아.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피의 분수래요. 피의 분수. 무시한다. 마신다. 피를 마실 수가 있네? 피를 마시면 뭐 피가 차나? 아! 피가 달았는데? 아 이게 피가 달 수도 있고 찰 수도 있나봐요. 약간 갬블인가봐요. 파이트. 어 두 대만 때리면 돼요. 오케이. 아 키리린 씨 그 사이에 해보셨어요? 4초 내로 6대. 할만해. 피도 별로 안 다나. 오케이. 피 채우고. 이 전투에서 이겨야지 피를 채울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다 싸워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4대.
네 대만 때리면 되지. 오케이. 아, 일곱 번이었어요? 아, 아홉 대가 아니라? 어? 이번에도 분수다. 마셔보자. 이런 슈바! 슈바라시. 내 운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 A, E. 뭐야? 1초 만에? 아,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아, 1초 만에 때리는구나. 와. 그래도 무기가 확실히 좋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딜이 되네. 장비를 슬슬 바꿀 때가 됐어요. 와, 방어도, 방어도, 오, 이거 괜찮다. 그죠? 그건 피가 2밖에 안 남아서 좀 도박이긴 한데. 5짜리 좋아. 이래놓고 피 계속 채우면 되지 않을, 뭐야, 이거. 이거 무슨 표시야? 얘, 뭔가 유독 크다? 나 죽는 거야? 나 죽네. 8번? 3초 내로 8번? 보스네? 아, 야, 초반에 분수가 한번 나왔는데 한번 마셔줄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64%의 확률로 피를 6개 주는 거야? 그러면은 64%면 36%의 확률로 피가 6개가 까일 수도 있는 건가? 마마메야. 아,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확률인가봐요. 그러네, 그러네. 아, 얘 근데 왜 이렇게 세요? 얘한테 한 대 맞고 이기더라도, 아, 무슨 열 대를 때려야 돼, 4초내로. 이기더라도 손해야 피가 1위. 그러니까 그냥 바치자. 어, 얘는 할만하다.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죠? 거미, 두 대. 좋아. 개빨랐지? 무기 조금만 더 좋은 거. 나 무기가 좋아야 뭐가 돼. 방어구를 사자고? 방어구 살걸 그랬나? 아니야, 난 후회 없어. 좋아, 이렇게 해서 피를 계속 채우는 거야. 6%의 확률로 피가 1위 찬다고? 6%에요, 이거? 아, 이거 숫자, 이게 의미를 모르겠네. 무시. 아니, 행운이 저렇게 낮을 수가 있어? 야, 1초 내로 3대를 어떻게 때려? 그걸 제가 합니다. 지렸죠? 3초 내로 5번. 여유 있어. 좋아. 3초 내로 6번. 여유 있어. 아, 피 20개. 다음 뭐야? 전투네. 3대, 2초 내로 3대. 좋아. 야, 보스인데? 바로? 피는 많은데 내가 방어구가 하나도 없어서. 3대 맞으면 뒤져요. 6초 내로, 그니까, 안 죽는 선에서 6초 내로 7번 때려야 되네. 어, 여유 있다. 할 수 있다. 고고. 오케이. 한 대 맞았다. 아, 피가 좀 많이 나왔네, 근데. 1초 내로 2번. 아, 쫄았죠? 나 순간 움찔했다. 제 데미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심적 부담이 막 3번, 1초 내로 3번. 데미지가 14야. 미친 거 아니야? 하자. 고고. 와! 심적 부담감이 너무 커요, 이거! 아, 미친, 진짜. 자, 오케이. 200층? 뭐, 100층 웃기고 자빠졌고, 일단 보스 잡은 거에 만족하면서, 근데 장비에 대한 그 의존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냥 데모니까 좀 더 약간 다듬어서 나왔으면 좋겠네.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자, 블러드 앤 굿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되게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